자, 신고 보실까요? 자, 278호 3페이지인데, 자, 오른쪽에 문제는 그냥 네 개 다, 네 개 모두 다, 그냥 다 대상이니까, 그건 좀 성의가 없었습니다. 이제 조금 더 안인법도 막 나올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자, 세 번째는, 자, 신고 기한. 다시 한번 이제 나왔습니다. 아까 봤던 60일. 자, 거의 똑같은 내용이니까, 어려보질 않고요. 그냥 제목만 좀 뗐을 뿐입니다. 자, 먼저, 매매 등, 아래 보실까요? 그리고, 거래계약 체결을 꼭 이렇게 잠금은 아니다. 자, 이미 시험문제 냈으니까. 그리고 거래계약 체결로부터 얼마? 60일. 잔금 치르고가 아니라 아예 여기는 계약 체결하자마자. 그러니까 이제 없어졌다고 해제 등의 신고를 하고 달라질 때도 있고 이런 게 나옵니다. 그다음 이제 신고관청 보실까요? 신고관청은 물건, 부동산인지 주소지 아닙니다. 중개사무소도 아니다. 그럽니다. 중개사무소하고 물건이 다르면 어느 쪽이냐고? 그래서 물건이다. 그래서 물건, 부동산 소재지지 여기는 중개사무소가 아니다. 자, 첫 번째 줄에 중간 앞쪽에 가로 앞쪽에 부동산 등 여기다 이제 중개사무소 이런 식으로 속여서 시험 문제가 그것도 최근에 나왔었다는 겁니다. 물건 꼭 물건 따라가라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장, 군수, 구청장. 그러면 시장이 그냥 기니까 딱 정확하게 한 줄을 차지했습니다. 시도지사 그래도 X. 우리 근처에 있는 시장, 군수, 군청장입니다. 군 그러면 군수님한테 가시면 되고 라고 주시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네 번째는 제목만 봐도 되고요. 자, 먼저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면은 거민을 또 받아라 아니다 하기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는 신고필증 바로 지체 없이 주고 자 이번에는 거민 예전에는 매매계약서 쓰면은 거민을 받았습니다. 저기 시공구청에 갖고 검사받는 거민. 근데 시공구청에다가 부동산 거래 신고하면 또 거민을 받을 필요가 있을까요? 없죠 여기입니다. 자 시험장 가봤더니 부동산 거래 신고도 거민 또 받아야 한다. 그러면 X. 받은 것으로 의제가 되니까 보니까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부동산 거래신고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발급을 여기 이제 농지를 취득할 때 그러면 시구 여기는 군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시구 읍면 아마 저것도 공법에서 비슷하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시장 군수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군 대신에 읍면 읍면으로 가야 됩니다. 네 개 여기는 4일 그거 보셔야 됩니다. 발급해야 되고요. 근데 농지취득 자격증 발급받아도 부동산 거래신고는 또 해야 됩니다. 이게 또 농지증 받았다고 신고 안 해요. 그러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고 다시 해야 됩니다. 농지취득 자격증명은 의제가 안 된다라고 기억을 꼬으셔야 됩니다. 5번, 5번이 정말 중요하고요. 자, 부동산 거래 신고사항은 자주 시험 문제 됩니다. 별표 여기는 두 개. 자, 두 개로 아주 의외로 시험 문제 많이 냅니다. 왜요? 신고 대상 모르면 안 돼. 자, 이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 세 번째 줄 한번 알아볼까요? 자, 이것도 작년도에 꼭 낼 것 같은데 안 냈습니다. 자, 먼저 투기 과열 지구에 해당되면은 아마 시험 문제 그렇게 심하게 안 내겠지만요. 여기다가 조정 지역 아니면 투기 지역 그러면 안 됩니다. 자, 세계적이 좀 다릅니다. 투기, 과열. 투기, 과열입니다. 과열. 투기, 과열 지구에 소재하는, 하여튼 우리 세종시는 막 조정. 그 다음에 투기, 과열. 투기적이 다 묶여 있는데 좀 다르다는 겁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투기, 과열 지구. 그 다음에 아래 볼까요? 실제 거래 가격. 여기다 공식 가격 그러려나요? 실제 거래 가격이 금액을 바꿀 겁니다. 옛날에 막 6억도 있었는데 지금은 3억 이상. 그리고 초과가 아닙니다. 뭐라고요? 3억 이상. 여기는 완전 지뢰밭입니다. 투기 과열지구. 그리고 실제 거래 가격 3억 이상까지. 여기도 아주 모두 다 틀리게 할 수가 있습니다. 꼭 정해서는 3억 초가 그래도 안 됩니다. 3억 부터는 신고해라. 그 소리 합니다. 그리고 이런 계약을 체결하면요. 이제 6번, 7번인데 자금 조달. 그리고 입주계 그걸 따로 수립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지역은 괜찮은데 그입니다. 자 뒤로 넘겨보실까요? 그러니까 오늘 시험 문제가 아주 간단하게 다음 중에서 부동산 거래 신고 하지 않는 것은 뭐냐 아니면 지문에 신고 안 하는데 막 신고한다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가 여기는 아주 많이 나왔다는 겁니다. 신고 대상 모르면 어떡할 거예요. 이제 그 소리입니다. 그래갖고 실망하겠니 이럴 겁니다. 맨날 500만 원이나 과태료 얻어맞아갖고 문 닫았다 그럴 겁니다. 그리고 공무원도 아주 귀찮아합니다. 신고를 못해갖고 막 이거 수정하세요 저거 수정하세요 막 바빠 죽겠는데 신고 하나 제대로 못한다고 아주 옥상으로 끌려가려고 하고 그냥 아주 옥상에 몽둥이인데 아예 그냥 갖다 놨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우주 짜증날 거고요. 거래신고 했더니 또 수정하래 했더니 또 어디가 틀렸대 그러면 우리가 오히려 더 짜증날 겁니다. 한 방에 딱 해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1번 볼까요? 거래 당사자의 인적사항 매도 매수에
누가 계약했는지 당연히 필요하겠죠. 이런 건 안내계입니다. 거래당사자의 인적사항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조심하셔야 됩니다. 계약금 그러면 안 됩니다. 계약 체결일 날짜. 그 다음에 중도금 그러면 안 됩니다. 아직 안 해봤는데 내려고 합니다. 중도금 지급일 날짜입니다. 그리고 잔금 그러면 안 됩니다. 돈이 아닙니다. 뭐라고요? 잔금 지급일. 그러니까 이 두 번째는 모두 다 돈이 아니라 모두 날짜입니다. 언제 10% 받았냐? 중도금 언제 받을래? 잔금 언제 받을래? 날짜. 돈 얘기 아니라는 겁니다. 날짜. 10% 바꿨지, 50% 바꿨지, 나머지 바꿨지. 돈이 뭐하러 궁금합니까? 전체 금액만 궁금하지, 나머지는 안 궁금해. 근데 언제 받을 거냐고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거래대상 부동산 등의 뭐 종류, 종류가 다양하죠. 아파트의 연립이요, 상가요, 땅이요. 자, 이런 식으로 종류가 뭐냐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볼까요? 요 3번, 4번 같이 묶어놔도 되긴 할 것 같은데 너무 다르니까 떼놨을 뿐입니다. 자, 네 번째 부동산 등의 소재지, 지번, 그리고 지목, 면적. 요건 뭐 너무 당연하게 있어야 되죠. 세종시 어디에 있는 물건. 그리고 지목이 28개나 되니까 뭐냐고. 전탁과수원 임야 뭐냐고. 공장용지냐고. 입니다. 지목. 그 다음에 5번에 볼까요? 우리 시공구에서 제일 궁금해하는 게 가격. 실제 거래 가격. 요 5번만 알면은 뭐하러 계약금 얼마고 중도금 얼마고 잔금 얼마고 뭐하러 궁금해 하겠냐고입니다. 그냥 주고받고 알아서 하겠지라고 기원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입니다.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요 놈이 바로 아까 투기 과일지구. 그 다음에 3억 이상이면은 계획을 수립하라고 하지 다른 지역은 아니라는 겁니다. 6번, 7번 꼭 두 개 묶어놓을까요? 투기 과열. 그리고 금액이 3억 이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 세종시는 다 묶여갖고 3억 이상이면은 3억부터입니다. 2억 9천 그러면 신고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6번 7번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꼭 낼 것 같은데 아직 한 번도 안 내고요. 거래 대상 주택 가격 취득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 그러니까 돈을 어떻게 마련할 거냐고입니다. 대출 받을 거냐고 적금 깰 거냐고 막 거기 보면 막 사채도 나옵니다. 사채 쓰면 큰일 나고 입니다. 나 일곱 번째 거래 대상 주택에 매수인이 본인이 입주할지 입주 계획입니다. 입주 예정 시기도 그러니까 돈을 어떻게 마련하고 언제 이사 갈 거요. 요걸 바로 투기 관료지구는 3억 이상이면은 수립해서 서식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또 내라는 겁니다. 신고서만 낼 게 아니요. 라고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 계약의 뭐 조건이나 계약. 우리 계약에는 어떤 조건 많습니다. 농지증 못 받으면 없던 걸로. 대출 받아서 할 건데, 제출이 안 나오면 못 한다. 라고 이렇게 나자빠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법에서도 조건 기한이 꼭 한 문제가 나온다고 얘기합니다. 조건이나 기한 있으면 없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 조건이나 기한. 그 다음에 아홉 번째 볼까요? 자, 우리 매도 매수인이 알아서 하면은 아홉 번째가 필요 없겠지만, 우리 개업공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면은 개업의 성명, 인적사항, 그리고 상호, 전화번호, 소재지, 이런 것들을 신고하라는 겁니다. 딱 필요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 신고 대상에 안 들어간 거 해가지고 이제 우리 쇼문제도 나온 게 좀 있었다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권리 이전의 내용, 이런 것들은 신고할까요? 안 할까요? 권리 관계 신고할까요? 안 할까요? 공법상 이용자 신고할까요? 안 할까요? 자, 그게 또다시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274페이지에 거기다 꼭 메모할 게 좀 있을 것 같은데, 신고상. 근데 신고사항인데 아닌 거 꼭 있을 것 같은데 아닌 게 있습니다. 그리고 왜 그런지 잘 보시고 우리 시험 문제 기출 문제 권리 이전 거기 봤을 때 권리 이전의 내용이 있었을 것 같은데 이전의 내용이 있다 없다 없다 요거 시험 문제 나왔었다는 겁니다. 보셔야 됩니다. 근데 어디 가면냐면은 저기 이제 거래계약서 기재상 9개 가보면은 권리 이전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왜 부동산 거래 신고에는 권리 이전의 내용이 없겠냐고입니다. 무슨 권리가 넘어가냐고. 매매 하나밖에 없는데 정말 그렇잖아요. 매매 외에는 신고를 안 하니까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 말고 이제 거래계약서는 권리가 다양합니다. 전세권도 있고 지상권도 있고 지역권도 있고 그다음에 저당권도 있고 매매 외에도 여러 가지 권리가 있으니까 거래계약서는 무슨 권리가 넘어가냐고. 무슨 권리가. 근데 부동산 거래 신고 뭐 하나밖에 없습니까? 매매 하나만. 뭐 세종시장님 바보입니까? 뭔 권리가 넘어가냐고. 매매 하나밖에 없는데 뭔 권리가 넘어가냐고. 이러니까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금방 보셨는데 아홉 개 아무리 봐도 권리 전의 내용은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 권리관계도 나왔습니다. 세종시장님 권리관계 궁금해할까요? 뭐 지상권 지역권 설정된 거 이거 권리관계 이것도 궁금하지 않습니다. 이거 확인 설명이 아니라 합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또 냈었습니다. 공법상 이용자 거래규제. 네, 공법상
이용 제한이나 우리 세종시장님이 이용 제한이나 거래 신고에 이용 제한이나 거래 규제를 궁금해 하실까요? 아니요, 그입니다. 이용 제한 거래 규제는 매수인이 궁금하다는 겁니다. 저거 건물 하나 지으려고 하는데 건필 용적률 때문에 집을 못 짓게 하네. 많이 높게 못 짓게 하네. 이러니까 이용장 거래 규제는 확인 설명하면 되지. 매수인이 궁금하지. 세종시장이 무슨 개발할 건데 한데 이용장 거래 규제 왜 궁금해 하겠냐고. 이런 거 없다는 겁니다. 보셔야 됩니다. 네 번째, 취득 관련 조세에 확인 설명이 있는 것들입니다. 취득 관련 조세도, 그렇게 조세도 있다, 없다, 없다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도 뭐 여기는 신고사항 자체에 아예 안 들어갑니다. 아니면 또 수도 등의 상태, 벽면 등의 상태 그런 것들은 세종시장이 궁금해 할까요? 안 궁금해. 자, 이러니까 요 확인 설명하고, 그러니까 확인 설명하고 꼭 비교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확인 설명에서 나왔던 것들, 거리기에서 나왔던 거, 요거 추려다가 꼭 없는 걸 추려다가 신고사항에 들어가, 안 들어가. 그리고 문장으로도 자주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확인 설명하고, 그 다음에 거래계약서 기재사항 달라오게 됩니다. 거래계약서 기재사항이 좀 있을 건데, 여기도 나란히 9개가 있을 건데, 요놈하고 신고사항은 좀 다릅니다. 다릅니다. 꼭 주시랍니다. 그럼 나란히 다 9개네. 여기도 9개인데, 여기도 9개, 여기도 9개. 그러니까 우리 9서 안 좋아할 건데, 이놈 9개들이 소굴색입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정도 보시고요. 그 다음 이제 여섯 번째 다시 나왔네요. 자금 조달. 아까 6번, 7번 다시 풀어놨습니다. 그리고 입주 계획서를 따로 제출해라. 신고서 말고 따로 제출할 게 서식이 하나 더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느 지역이라고요? 투기, 과열. 그러니까 여기다 투기 지역 이렇게 바꿀 겁니다. 조정적이라고 바꿀 겁니다. 아니라고요. 네, 금액을 가장 많이 바꿀 겁니다. 여기다 6억. 그러면 3억 이상인데 6억부터 신고할 거니 큰일 난다는 겁니다. 60일 넘어가 봐 3억 이상 신고한다고 과태료 날아올 거예요. 여기입니다. 3억 이상이었을 때는 자금 조달하고 입주 계획서 신고서가 따로 있으니까 그거 써서 내라. 근데 이건 누가 낼까요? 매수인. 매수인이 돈을 마련할 거죠. 괜히 또 개업 공인중개사가 작성해서 낸다. 그럼 개업 네가 뭐 돈 준비할 거니? 네가 이사 갈 거니? 그럴 겁니다. 자, 세 번째 줄에 매수인이 단독으로. 자, 이건 너무 간단하니까 안 내겠지만 문장으로 나오게 되면 헷갈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중간 앞쪽에 매수인이 단독으로 작성해서 내지. 개업이나 매도인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개업도 아니요. 개업이 뭐 돈 준비할 것도 아니니까 매수인이 작성해서 낸다. 주무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여기도 이제 분리해서 낼 경우, 자 그러면은 여기도 낼 수 있냐고 합니다. 자, 신고서 먼저 내고 자금 조달은 나중에 내고 합니다. 따로 있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2번 볼까요? 여러분 저 아직 한 번도 안 내봤고요. 어째 여섯 번째는 꼭 낼 것 같은데 작년에도 안 내고 그 작년에도 안 내고 올해는 분명히 낼 것 같고 합니다. 자, 먼저 자 2번 보실까요? 자, 이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이 내야 되긴 하는데 매수인이 자금 조달 입주 계획서를 당장은 작성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부동산 거래 신고서하고 분리하여 따로따로 쓸 수 있으니까 분리하여 제출하기를 희망하면 안 된다. 그런 멍뚱한 소리입니다. 매수인은 자금 조달 입주계를 별도로 제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냥 시험 나갔더니 없다. 이런 소리라니 없기는 뭐가 없어. 아주 세종시장의 마음이 아주 태평양이라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받아줄 거니까 아주 나중에 내린다 하면 그래라 그럽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는 한번 이것도 50일 때문에 저놈 50을 분명히 바꿔볼 겁니다. 어째 이쪽은 정말 한 번도 안 내봤고요. 거래계약을 신고하려는 자중 매수인 외이자가 이제 우리 개업일입니다. 자금조달 입주계서를 제출할 경우는 우리 매수인은 이제 이걸 볼까요? 부동산 거래계약을 신고하려는 자가 누굴까요? 개업. 그러니까 개업편에다가 같이 보낼 수 있냐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고하려는 자 우리 개업을 얘기합니다. 거래계약 체결부터 여기 얼마래요? 저 50일을 30일 아마 40일 이런 식으로 바꿀 것 같아요. 여기입니다. 얼마? 50일. 이런 건 아예 이전에는 없었는데 50일이 있습니다. 50일 이내 요 숫자 바꿀 거니까 자, 세 번째 50일 이내 좀 박스 좀 잘해놓고요. 자, 시험장 같은 저것들이 뭐 엉뚱한 소리 하는지 봐야지 됩니다. 50일 이내에 자금 조달이나 입주 계획서를 제공. 매수인 우리 개업한테 50일 이내에 제공하라는 겁니다. 근데 이 뒤에 볼까요? 근데 이 기간 내에 그러면 50일 이내에 제공하지 않으면 그럼 51일부터 누가가 그입니다. 여기다 이제 우리 개업이 간다 이럴 겁니다. 그럼 이제 네 번째 줄 앞쪽에 볼까요? 그러면 누가 별도로 제출해야 된다고요? 매수인. 근데 시험장 가봤더니 여기다가 이 기간 내 제공하지 않으면 개업 공인중개사가 별도로 제출을 해야 된다. 이렇게 싹 바꿀 거라는 겁니다. 아니라니까요. 누구라고요? 매수인. 매수인 가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제출을 하여야 한다. 개업은 그럼 낼 수 있다 없다? 낼 수 없다고요.
그러니까 51일째부터 누구라고요? 매수인, 매수인이 가야 된다는 겁니다. 세종시장님이 커피 타준다니까 매수인 네가 가라. 여기 아예 갈 사람은 매수인밖에 없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 절대 못 간다는 겁니다. 하늘 두쪽 놔도 매수인 가라. 하여튼 늦으면 네가 가야 돼.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자, 네 번째는 뭐 신고 관청 허리기 와서 제출하면은 신고불증을 발급을 하고 요거 뭐 간단하고요. 하여튼 1번, 2번, 3번 아주 중요할 겁니다. 요거 뭐 정말 중요한데 한 번도 안 내봤다. 그러니까 출전들이 주무시나 정리하시면 돼요. 나 옆으로 한번 알아볼까요? 이제 275페이지 신고 방법. 신고 방법도 정말 많이 내봤고요. 또 작년도에 공동으로 신고한다. 공동으로 제출한다. 이런 것들 또 냈었습니다. 우리 법전에서는 이제 없어졌는데 고문장을 또 냈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신고 방법 볼까요? 자, 방문하면서 신고서 써서 내고 신분증명서 제시하고 아주 내용은 간단합니다. 거래계약서는 필요 없고 개입니다. 먼저 1번 볼까요? 자, 먼저 해당 거래계약을 신고하려는 거래 당사자는 그럼 여기 이제 매도 매수인 알아서 거래 당사자가 직접 거래했을 때에는 자, 거래계약 신고서에다가 공동으로 여기다 단독으로 그러면 안 되고요. 매도인도 매수인도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해서 어디다가 신고관청에 제출을 해야 된다. 아까 한번 봤었던 문장이죠. 근데 만약에 단독으로 신고하려는 자가 자, 여기 띄워볼까요?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면 누구라고요? 여기 이제 국가 등이 할 거고 아래 보시고요. 그 다음 이제 제일 세 번째 줄 아래 내려오시면 그 신고서에다 단독으로 국가는 단독으로 서명 날인해요. 왜냐하면 일반인은 신고 안 하니까 그럽니다. 서명 날인해서 낸다. 국가는 그냥 단독으로 낸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디귿번 요거 볼까요? 근데 한 사람이 죽어도 신고를 안 하겠다는 겁니다. 거부를 하겠다. 그럼 매도인도 안 해버리면 같이 500만 원이나 과태료 얻어맞으니까 혼자라도 가서 신고를 해야 될 겁니다. 한번 이제 디귿번 볼까요? 일방이 거의 문장은 시험 문제 안 내봤고요. 신고를 거부하려는 경우는 단독으로 거래신고서를 거래신고를 하려는 자는 여기입니다. 신고서에다가 단독으로 서명 날인하고 원래는 공동인데 혼자만 가서 신고할 수밖에 없으니까 단독으로 서명 날인하고 여기입니다. 한 사람이 신고를 왜 거부하는지 사유서 요 사유서 한번 꼭 밑줄에 넣으시고 이제 세 번째 앞쪽입니다. 그리고 거래기약서 4번 나란히 두 개 따로따로 밑줄을 꼭 해놓으시고요. 거래계약서 4번 원래 필요 없는데 4번이 필요합니다. 혼자 신고할 때는 한 사람이 많았으니까 한 사람의 도장을 보든지 사인이라도 보자. 그래서 첨부해서 신고관청에 내라는 겁니다. 사유서하고 거래계약서 4번이 필요합니다. 근데 사유서는 서식도 없습니다. 그럼 이런 A4 용지에다가 사유서 매도인 누구고 매수인 누구고 그 다음에 왜 거부를 하는지 간단하게 쓰고 날짜 쓰고 세종시장님 받아오라 이런 식으로 써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르면 그냥 거기다가 공무원이 아예 조목 좀 알려줄 거고 긴장하지 마시고 그입니다. 그 다음에 1번 보실까요? 거래당사 일방이 신고를 거부했을 때는 단독으로 신고할 경우는 전자문서가 된다 안 된다. 전자문서는 꼭 둘이 공인증서가 같이 써야 됩니다. 요거 자꾸 전자문서 옛날에 엄청 물어봤습니다. 최근에 거의 안 물어봅니다. 인터넷으로 신고할 때는 공동으로 신고를 해야 되니까 전자문서로 신고가 된다 안 된다. 단독은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가야 돼. 반드시 방문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터넷 시대가 아니면은 자꾸 어려워하십니다. 아주 그 주구장창 내더니 요즘에만 조금 잘 안 낼 뿐입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 2번 이제 우리 개업이. 그러니까 첫 번째 직접 거래하면 저기 위에 직거래가 될 거고. 근데 매도 매수인 우리 개업을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럼 동그라미 2번이 적용될 거고. 자, 한번 이제 2번에 교법 볼까요? 자, 먼저 개업 공인주사가 거래계약서 작성 교부하면은 누가요? 신고는 당사자가 그러면 안 됩니다. 누가? 개업 공인주사가 거래신고 해야 되고. 근데 개업이 공동이다. 그럼 어떻게 해요? 공동으로 다 신고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한 명이라도 서명 날인 안 하면 여기는 500만 원이나 과태료 얻어맞아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 개업하고 한 사람이 국가였다는 겁니다. 그럼 누구다? 국가가 신고하겠죠. 그러니까 여기도 개업이 신고 안 합니다. 일방 당사자가 누구 국가 등이면 그리고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를 해도 누가요? 여기는 국가 등이. 바로 이제 국가 등이 바로 거래신고를 하게 돼 있다는 것만. 자, 정리를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아래쪽에 이제 서명 날인만 한번 간단히 좀 봐주시고요. 그리고 뒤로 넘겨보셔야 됩니다. 세 번째 대리인. 자, 매도 매수인 바쁘니까 대리인. 요 뒤쪽은 거의 또 안 내보고요. 대리인. 서류가 엄청 복잡해집니다. 자, 먼저 자, 기업번에 대리인. 거래 당사자. 그럼 가부를 대신해서 병 대타가. 대타가 간다고 했을 때 뭐가 필요할까요? 왜 당신이 왔어요? 매도 매수인의 위임장 가지고 왔네. 신분증명서 가지고 왔네. 그러면 신고가 된다는 겁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먼저 매수인의 위임을 받은 이렇게 위임을 받은 사람이 부동산 거래 신고서에 제출을 대행 할 수 없다 그럴 겁니다. 할 수 있다. 대행은 당연히 가능하다 그럽니다. 가능하다. 매도 매수인 바쁘면 병 대타가 갈 수 있지. 그리고 이 경우 보실까요? 그러면 누구 신분증명서를 내 보여줄까요? 여기는 매도 매수인 게 아니라 그렇죠. 가는 사람. 신고서 제출을 대행하는 사람은 여기죠. 신분증명서를 신고관청에 대리인 거 보여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서류 두 개가 필요합니다. 왜 안 왔대? 안 온 사람. 위임장 줬으니까 안 왔을 겁니다. 자, 가번 보실까요? 신고서 제출을 위임했던 거래 당사자인 누구라고요? 자필 서명 있는 위임장. 그러니까 매도 매수인 걸 얘기합니다. 나란히 두 개 따로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 님번 보실까요? 그리고 신고서 제출을 위임했던, 그럼 또 매도 매수인 거죠. 갑을병. 갑을일입니다. 매도 매수인의 신분증명서 사본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어떤 게 필요한지 꼭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거의 이렇게 대행 부분도 잘 안 냈지만은 꼭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대행이 좀 까다롭죠? 오케이입니다. 근데 만약에 니번에 개업 공인중개사를 대신하겠다.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 시험 문제가 소속 공인중개사 말고 중개보존이 대행할 수 있다. 중개보존 안 된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니은번, 요놈 우리 기출문제 나왔었고요. 자, 거래신고를 해야 되는 개업공인중개사, 여기입니다. 유일받은 중개보존이 이렇게 나왔었다는 겁니다. 중개보존이 거래신고 대행이 된다, 된다, 안 된다. 누구요? 소송만. 자, 첫 번째 줄에 저 그때 중개보존 X. 이게 잘 안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면 둘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가능하다, 안 된다니까요. 소송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자, 두 번째 끝에 볼까요?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제출을 대행할 수 있는 사람은 소송만. 그리고 누구 신분증명서 보여줘야 될까요? 소속 거. 개업이 아닙니다. 매도 매수인 것도 아니고 여기는 위임장이고 신분증명서 사본이고 다 필요 없습니다. 완전 개업하고 똑같이 소속에 신분증명서만 보여주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한번 잘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자, 네 번째 뭐 시험 문제가 많을 건데 정보 시스템. 으로 신고를 하면은 신고서 낸 걸로 보겠다 그입니다. 인터넷으로 신고했을 때 자 그입니다. 그 정도는 이제 어렵지 않고요. 그 다음에 5번 앞에서 한번 봤는데 신분증명서 확인 그냥 확인만 하고 바로 맞으면 여기도 이제 신고불증 바로 줘요. 자 기업번에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고인의 주민등록증 그 다음 이제 운전면허증 운전면허증도 괜찮습니다. 외국인은 여권까지도 괜찮습니다.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신고관청에 꼭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꾸 간다고 저 알잖아요. 그럼 이제 옥상에 끌려갑니다. 계속 신분증명서는 항상 매일같이 가도 매일같이 끄집어 내놔야 됩니다. 오전이 될까 오후가 될까 계속 가서 신분증명서 내놔야 신고할 수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신고를 못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지체 없이 옛날엔 죽시였습니다. 근데 지금 뭐라고요? 지체 없이 신고필증을 교부를 해라. 꾸물거리지 말아라. 요소가 나와 있습니다. 대급번은 그냥 간단하게 봐도 되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것도 기출문제인데 기출문제 이것도 뭐 나중에 한번 뭐 감경 조금 어려우니까요. 한번 보긴 볼 건데 부동산 거래 신고 옳은 거 틀린 거 꼭 한 문제는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가 더 나오고 두 개는 몇 년 나옵니다. 그 다음에 뒤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자, 요게 이제 신고서입니다. 자, 지금은 아주 자세히 보지 마시고요. 자, 부동산 거래기야 신고서. 그러니까 이거 모두 채워야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 저 위에 매도 매수인 누구? 그 다음에 아래 보시면 이제 개업 공인중개사는 누구고 거래대상 여기다 이제 종류 아까 보셨던 그 신고사항 9개 여기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소재 지목 면적 그 다음에 거래 금액 그리고 물건별 거래 가격 해가지고 모두 나옵니다. 아래쪽에 정전 부동산 그리고 계약의 조건이나 기약 그리고 쭉 내려와서 이제 매도인 그리고 매수인 자, 개업을 안 통하면 두 사람 나란히 서명 날인해야 될 거고요. 그 다음 만약에 개업 공인중개사가 매도 매수인이 둘이 찾아가서 개업한테 찾아갔다 둘은 빠져. 누구만요? 개업 공인중개사만 서명 날인하면 된다. 요건 된다는 겁니다. 요 소식. 요게 바로 신고서입니다. 그리고 이제 투기 관료지고 그리고 3억 이상이면 자금 조달하고 입주 계획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것만 주의하셔야 됩니다. 우리 작년도에는 약간 피해갔지만 항상 279페이지에 신고서 작성 방법. 요 작성 방법에 있는 박스 글자가 너무 적어 보이죠. 이런 것들이 꼭 시험 문제가 하나가 그리고 특히 이제 저기 아래쪽에 7번, 8번, 9번, 10번 요놈이 항상 우리 시험 문제 감이고요. 위에는 아주 간단합니다. 자 신고서 작성 방법인데 틀린 거 찾아봐. 아니 박스에다가 옳은 거 한번 찾아봐. 이런 문제가 항상 매년 나왔는데 작년에만 살짝 건너뛰었다는 겁니다. 7번, 8번, 9번, 10번 이런 것들은 꼭 눈여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 때는 자세히 할 거고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뒤로 넘겨보실까요? 이제 없어졌다 신고. 요게 이제 계약금 받자마자 출상 방정을 떨더니 이제 없어졌다고 해제 등의 신고를 또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해제. 그리고 해제 등의 신고도 자꾸 늦었다가 최근에만 계속 안 되고 있습니다. 해제 등의 신고. 주의하셔야 됩니다. 없어졌다. 없어졌다. 신고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기업본 볼까요? 요 문장을 길게 써놓고요. 저 끝에다가 제출하여야 한다. 또는 해제 등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해놓고 왜 틀렸느냐 여기 시험 문제로 자주 나왔었다는가 하여야 한다가 아닙니다 뭐라고요?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해제 등의 신고는 아예 안 해도 제재가 없다는 겁니다 안 해도 문제 없습니다 그러니까 해야 한다 그러면 X가 된다는 겁니다 그것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자 기업본 볼까요? 부동산 거래 신고서를 제출 그러니까 그 제출이 계약금 10% 받자마자 내놓으니까 없어졌다고 신고를 또 할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뒤에 보실까요? 무효, 그리고 취소, 그리고 해제 등이 되면은 거래 당사자나 그리고 개업 공유사가 여기입니다. 해제 등의 신고사가 서명 날인에서 이제 여기가 중요합니다. 신고 관청에다 제출을 하여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그 할 수 있다 정말 많이 냈었다는 겁니다. 거기에 할 수 있다 박스 좀 잘 넣으시고요. 자, 제일 끝에다가 앞에 그냥 다 맞게 써놔요. 하여야 한다 해놓고 어디 틀렸게. 이런 문제가 연고품 몇 번 계속 나왔었다가 최근에만 안 나온다는 겁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나머지는 이제 간단하죠. 자, 니은번 해제 등의 신고를 하면 그 신고인한테 지체 없이 여기도 있는 즉시 그랬는데 지금은 시간 좀 줘라 지체 없이 발급을 해주고 조금만 기다리면 돼요. 어디 가지 마시고 나중에 또 찾으니까 그리고 이제 해제 등의 신고서 제출한 걸로 보고 관리 있을 때 인터넷으로 신고하면은 여기도 신고서 낸 걸로 보고 자, 그리고 뭐 디귿번 같은 건 아예 안 중요하니까 간단해 보시고요. 그리고 작년도를 정정 신청하고 세 번째는 변경 신고 요 놈이 꼭 하나는 나올 줄 알았더니 또 안 냈네. 네, 정리 잘 해주셔야 됩니다. 아마 정말 올해는 분명히 정정신청이 아닌 거, 변경신고가 아닌 거 한번 찾아봐. 아니면 박스에서 인거 찾아봐. 꼭 4개, 5개 줄 겁니다. 정말 조심 잘 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자, 정정신청 보실까요? 5개, 개수가 5개. 요거는 잘못 기재됐다. 요 소리입니다. 먼저 거래 당사자는 개업 공인사가 부동산 거래 신고를 했는데 그 신고 내용이 뭐가 잘못 기재가 됐다는 겁니다. 틀렸으니까 바꿔주세요. 요 소리입니다. 자, 신고 내용 중에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된 내용이 뭐가 됐다고요? 잘못 기재. 자, 두 번째 앞쪽에 잘못 기재를 꼭 박스나 밑줄로 해놓으실까요? 기재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잘못됐다. 그리고 시험 문제는 다음 중에서 정정 신청 대상 기억년 디귿 니을 써놓고 찾아보라는 문제가 꼭 나왔었다는 겁니다. 자, 막 꼭 내볼 만합니다. 신고 관청에다가 정정을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청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다. 해야 된다고는 안 했다. 제재는 없다. 고소입니다. 근데 나중에 틀리면 네가 아주 골치 아파지니까 할 수밖에 없을 거야. 요 소리입니다. 이제 박스를 한번 잘 볼까요? 박스 5개입니다. 먼저 거래 당사자의 주소가 잘못되어 있다는 겁니다. 나 세종시에서 하는데 자꾸 대전사 하는데 잘못됐다고. 아직도 011을 쓰고 있는데 011의 전화번호. 그 다음 휴대전화번호 틀릴 수 있겠잖아요. 다 숫자 같은 거 잘못 기재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리 지분 비율 50대 50인데 자꾸 60대 40이래 그러면 잘못 기재가 됐다고. 그 다음에 다음번에 볼까 이제 사람만 다르죠. 우리 개업의 전화번호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다 숫자네 정말 맞습니다. 개업공사의 전화번호 그 다음에 상호나 소재지 요것도 이제 들어가고요. 그 다음 이제 라번에 보시면 부동산에 뭐라고요? 종료 아파트 샀는데 갑자기 연립을 샀대요. 종류가 하도 많다 보니까 종류가 잘못 기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박스에 들어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마번에 부동산 등 가로는 그냥 아예 놔둬도 되고요. 한 줄을 넘어가 버렸습니다. 적고 들어볼까요? 지목. 그다음에 면적. 여기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부동산 등의 소재지가 있냐고. 없습니다. 지목. 그리고 면적. 그리고 거래 지분하고 뭐요? 대지권 비율. 이거 다 숫자는 숫자인데 그리고 지목은 28개나 되니까 내가 밭 샀는데 넌 샀대. 이러면 잘못됐다고. 면적도 숫자가 잘못 나올 수가 있잖아. 100을 샀는데 막 1000을 샀대요. 이러면 잘못 기재가 됐다 그입니다. 그러냐 마번에서는 헷갈리는데 앞 글자만 따보니까 지면이 거대야 돼요. 지면 거대. 그러니까 지면 거대지 소재 이런 거 없다는 겁니다. 꼭 한번 참고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거래 대상 부동산에 소재지 있냐 없냐 이런 문제가 모의고사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애매해요. 소재지는 여기 안 들어가.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몇 개, 다섯 개 잘못 기재됐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 이제 변경신고. 네, 변경신고는 처음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신고한 후에 뭐가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등기로 하게 되면 정정신청, 경정등기.
잘못된 거, 나 김씨인데 박씨래, 이런 바꿔달라는 거고요. 날의 변경 신고는 나중에, 처음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겁니다. 나중에 뭐가 좀 달라졌다. 그러니까 달라졌다고 신고, 그 소리입니다. 네, 기업번호 볼까요? 자, 거래 당사자, 그리고 개업 공인주사는 여기입니다. 자,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한 후에다가 붙여놓을까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후 해놓고 정정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바꿀 겁니다. 아니라고요. 잘못 기재 해놓고 변경 신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저것들을 꼭 바꿔치기 합니다. 자, 근처 있는 것들은 맨날 바꿔치기 합니다. 그러면 헷갈리지, 그럽니다. 그리고 해당되는 내용이 변경되어. 그러니까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나중에 변경되어 신고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는 여기도 제출을 하여야 한다거나 할 수 있다. 자, 네 번째 앞쪽에 제출을 뭐 한다고요? 할 수 있다. 라고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으로 한번 와볼까요? 자, 281페이지입니다. 박스 있는 거 몇 개? 8개. 변경 신고 8개, 정정 신청 5개, 비슷비슷합니다. 그리고 자, 특히 이제 가번, 나번, 다번 요 세 개를 묶어 놓으실까요? 요 세 개는 왼쪽에 있는 정정 신청에도 그대로 나옵니다. 상황만 다릅니다. 먼저 가번을 볼까요? 거래 지분 비율, 저기 두 번째 나번에 있잖아요. 거래 지분 비율. 그러니까 여기는 좀 상황이 좀 다른 게, 아까는 숫자가 잘못 기재가 돼서 나온 거고요. 여기는 50도 50 그랬었다가 친구가 좀 돈이 없대요. 내가 74개, 친구는 34개. 그러니까 세종시장님한테 달라졌다고, 거래 지분이 달라졌다고, 처음에 신고하고 한 거하고 좀 다르게 달라졌다고 바꿀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거래 지분. 아까 지면 겨디할 때 거래 지분 마번에 있었잖아요. 거기도 있다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래 지분을 좀 바꿨다고 합니다. 또 친구가 돈 없다고 하니까 70대 30 이런 식으로 바꿨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다음번에 보시면 거래상 부동산 등의 면적. 자, 면적도 바꿀 수 있겠죠. 100평, 200평 이렇게 사고 그랬다가 아니요. 내가 300평 사고 쟤는 그냥 조금 사고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을 겁니다. 요 세 개. 가번, 나번, 다번은 뭐에 됐다고요? 정전 신청에도 있는데 상황만 달라.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나번부터는, 요 나번부터는 정말 우리 본격적으로 시험 문제 나올 때 꼭 들어갑니다. 나번 볼까요? 계약의 뭐 조건이나 기한. 근데 조건이나 기한은 왼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뭐 조건이 잘못 기재됐을까요? 그런 거 없을 거고, 그입니다. 조건이 있었다가 없애고, 없었던 거 생기거나, 아니 바꾸거나, 조건은 변덕을 떠니까 가능합니다. 그리고 거래 가격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3억인데 하도 그냥 불쌍한 표정이었고, 2억 9천 5백. 거래 가격. 마번 옆에다가는 거래계약서 4번이라고 좀 써놓을까요? 그러니까 다른 놈들은 다 필요 없는데, 요 다섯 번째 거래 가격을, 거래계약서 4번을 첨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 방문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인터넷으로 안 돼. 4번 첨부해서 신고해야 됩니다. 그럼 이제 거래계약서 4번 보게 되면 2억 9천 5백으로 바뀌었는지 알 수가 있을 겁니다. 보셔야 됩니다. 아니, 봐볼까요? 중도금, 잔금, 지급일. 여기도 이제 중도금 잔금 다 들어가고 지급일도 들어갑니다. 그럽니다. 오늘 중도금 치려고 했는데 다음 주 치려고 했던 거 오늘 땡겨오거나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4번하고 아번 조심하실까요? 아직 안 내봤는데, 자, 먼저 공동매수의 경우 일부 매수인의 뭐라고요? 변경. 근데 가로를 좀 조심하시라는 겁니다. 옛날에는 추가 교체는 제외다. 그 소리하고 똑같습니다. 매수인 일부가 제외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요건 이제 신고 대상이 아닌데 막 신고 대상이라고 막 속일 겁니다. 4번. 그 다음에 아번 볼까요? 여기 이제 물건입니다. 다수 부동산인데 일부 부동산의 변경. 근데 가로를 조심하시라는 겁니다. 일부가 뭐 한다고요? 제외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합니다. 그래서 여기 정말 아주 그냥 더럽게 까탈스럽습니다.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아니, 이제 거기도 이제 꼭 신고 대상 이다 아니다. 정말 거기는 꼭 내볼 수 있으니까 한번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281페이지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도 이제 281페이지에 자, 보시면 이제 요거 변경. 자, 변경 신고인데 신고를 한 후에 처음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뭐가 달라졌다. 근데 쭉 오다 보니까 일곱 번째, 그리고 이제 여기 여덟 번째, 요거 두 개가 애매합니다. 자, 먼저 여기가 이제 여기서 이제 공동, 여러 사람입니다. 공동 매수의 경우에, 이렇게 공동 매수의 경우에, 내용은 어렵잖아요. 근데 공동 매수의 경우에 일부, 자, 일부 매수인 좀 달라졌다는 겁니다. 매수인의 뭐 변경. 매수인의 변경입니다. 변경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물건입니다. 다수 부동산인데, 여기도 일부 부동산 등의, 이렇게 일부 부동산 등의 변경입니다. 여기도 부동산, 이제 사람 말고 부동산 등의 뭐 변경. 자, 요 소리입니다. 자, 그러면
요것만 갖고 이제 비슷하니까요. 그럼 이제 첫 번째 처음에 기약 신고했을 때는 처음 신고했을 때입니다. 갑을병 이런 식으로 갑을병 자 이렇게 세 명 신고를 했었다는 겁니다. 근데 어떤 경우만 변경 신고가 달라졌다고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요거 되는지 볼까요? 자 먼저 첫 번째 갑 그리고 을 그리고 병 이렇게 달라졌다는 겁니다. 누구를 정으로 이렇게 달라졌다. 요거는 될까 안 될까요? 자, 요 아까 뭐라고 했어요? 제외. 그 제외가 애매하게 표현했답니다. 옛날에 추가 교체는 제외다. 그 소리가 더 편했었는데 검장을 약간 바꿨는데 의미는 똑같았다는 겁니다. 요거 될까 안 될까요? 처음에 이렇게 갑을병 했었다가 이렇게 변경하겠다고 변경 신고 이거 될까 안 될까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왜요? 갑자기 없었던 정 들어오면 이제 우리 시장님이 아주 애 떨어집니다. 놀래갖고 입니다. 너 갑자기 누구요? 이러니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기 이제 추가인데 추가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추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안 되니까 요거 거래 신고가 안 되고 다시 신고해야 됩니다. 다시 정이 누군지 다시 신고하라고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3대3으로 맞추겠다는 겁니다. 갑을 우리 병이 병 나갔고 병을 빼고 정으로 바꿨습니다. 자, 이렇게 바꿨습니다. 병 빼버리고 병 났다고요. 여기서 누구로요? 바로 정으로. 요거 된다 안 된다? 될 것 같은데 요 놈도 안 된다. 요것도 뭡니까? 교체. 아주 더럽게 까탈스럽습니다. 교체도 된다 안 된다? 왜 또 선수를 갑자기 바꿨냐고. 병 대신에 종으로 바꾸면 또 그저 애 떨어집니다. 저거 나 놀래갖고 애 떨어지니까 안 된다 겁니다. 막 땅바닥에 굴러다닙니다. 그러니까 이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것도 정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볼까? 그럼 어떻게 하냐고 도대체 그죠? 이렇게 추가도 안 되고 늘어나도 안 되고 바꿔도 안 되고입니다. 그러면 갑을 요건 된다 안 된다? 갑을 그죠? 요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제외라는 소리가 빠져라입니다. 아니면 또 네 번째 보실까요? 그러면 을만 요거 될까 안 될까요? 그죠? 요건 된다는 겁니다. 제외 줄어들면 된다는 겁니다. 3명에서 2명으로 1명으로 아예 3명에서 갑병 다 빠졌대기입니다. 그냥 나 을만한다 요런 것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요 소리가 제외 추가 교체 아니고 빠졌다 맞아요 여기입니다. 없어졌다고 그리고 갑을은 다 알고 계십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제외 여기도 요것만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요놈이 된다는 거지. 요런 놈들 안 돼. 그러면서 시험 문제가 요거 된다고. 그럼 이제 ABC로 똑같을 겁니다. 물건이 ABC인데 A만 B만 그건 되는데 ABC D 이러면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ABD 그러기도 안 되고 입니다. 없던 놈들은 집어넣지 마라. 바꿔도 안 되고 늘어나도 안 되고 그 소리입니다. 자, 그 정도만. 그리고 자, 금쟁이는 그냥 간단해요. 금쟁이 해서는 안 된다. 500자에서 다시 볼 건데 너무 간단하고요. 거의 네 번 정도고 신고 내용 조사는 신고 관점. 신고를 받아보니까 시장 군수구청장이 좀 이상하다. 그러면 자료 내봐라. 이런 소리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거의 내본 적이 없고요. 그리고 자 282페이지 보실까요? 자 시장님이 알아서 하겠지. 그런 건 그 정도는 아예 안 내도 괜찮아. 그리고 자 세 번째 지금 한 번도 안 내봤고요. 전자료 내봐라. 야, 신고해놓은 게 좀 이상하니까 통장 사본 내봐. 자 분명히 3억인데 4억 같다. 그러면 통장 사본 내봐. 이런 소리가 바로 이제 돈 자료 내봐라. 여기 바로 세 번째. 네, 거래대금 지급증명 자료 안 내면은 3천만 원이나 과태료 얻어맞습니다. 당장 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쪽으로 와도 괜찮고요. 구축. 자 이것도 이미 시험 문제 냈었고요. 구축은 누가? 검증은 누가? 통보는 누가? 과세자료 활용은 누가? 자, 그 후에는 거의 안 내고 있는데, 자, 먼저, 자, 검증 체계를 누가 구축할까요? 전국 그래야 되겠죠. 서울부터 제주도까지 한 방에 가야 되니까 전국을 대표하시는 분 누구래요? 국장입니다. 우리 세종시 바로 여기 있죠. 정원 바로 오른쪽에 보면 국토교통부 있대요. 국토교통부 장관, 국장이에요. 그입니다. 중간 보지 마시고요. 저기 끝에 검증 체계를 뭐 한다고요? 구축. 전국 나와야지. 여기다 시장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느 시가 할 건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럼 검증은 누가 할 건데? 국장 그러면 애들은 놀리고 폼도 안 나게 윗사람이 하실 거냐고 그럽니다. 여기는 신고 관청 시장 군수구청장 3억이 적합하다. 신고를 맨날 받아보는 사람이 그거 적합해. 안 적합해. 검증하는 사람 누구라고요? 신고 관청 바꾸지 말아라.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조심하실까요? 자, 신고 관청이 검증 결과를 부동산 소재지에 바로 누구? 세무관서장한테. 여기도 임자가 바뀌면 안 되고요. 통보. 하여야 합니다. 통보하고요. 그 다음 이제 나머지 우리 세무관서장이 국세나 그리고 지방세. 그러니까 여기다가 시장 그래도 안 되고 국장 그래도 안 된다는 겁니다. 세무관서장. 국세나 지방세 과세를 위한 과세 자료로 뭐 한다고요? 활용.
여기는 하이한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할 수 있다. 그럼 보실까요? 구축도 하이한다. 검증도 해야 한다. 2번. 그리고 통보도 해야 된다. 마지막에 세금 자료만 활용하라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할 수 있다. 워낙 정말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아주 내놓고 장난합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제 283페이지에 포상금. 자, 우리 포상금 받는 거 기업번, 니은번, 디귿번 요거 한번 내본 적은 있어도 너무 심하게 보지 마시고. 하여튼 여기서 포상금. 근데 1번에서 조금 조심하겠습니다. 신고 대상이 아닌 게 있다는 겁니다. 여기도 신고하면 포상금 받을 건데. 자, 먼저 첫 번째 기업번 볼까요? 그러니까 여기도 신고 안 했을 때 요것도 포상금이 나오냐고, 돈 자료 안 냈을 때 포상금 나오냐고, 그거 검역에 시험 문제 나왔었다는 겁니다. 나 먼저 거짓이 나옵니다. 기업법. 거래 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했을 때, 그러니까 3억으로 신고해놨는데 2억이라고, 아니면 4억이라고 제대로 신고하면은 요거 과태료 포상금, 여기도 이제 포상금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으로 신고했었던 거, 신고하지 않았을 때 아닙니다. 돈 자료 안 냈을 때 그런 거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거짓으로 신고하신 분, 이런 사람들 신고했을 때 포상금이 나오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자진해서 또 신고하게 되면 예, 여기도 과태료 면제받을 수 있고 그입니다. 아, 두 번째 니은번도 토지거래 허가, 변경 허가, 여기도 거짓, 다 거짓이죠. 자, 디귿번은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을 안 했을 때, 그러니까 거짓하고 관련된 거지, 뭐 신고를 안 했다, 돈 자료 안 냈다, 이런 것들은 포상금 대상도 아니고 과태료 면제 대상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게 조금 어려웠다. 그리고 아래는 거의 뭐 볼 건 아예 없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뒤로 넘겨보시고요. 자, 올해도 이제 자세는 안 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뒤에 정말 아예 뭐 볼 건 따로 없습니다. 284. 저기 우리 포상금 받는다는 거하고 약간 유사해. 근데 제재는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285페이지. 작년도에는 제재를 많이 언급 안 했는데 꼭 제재는 언급해요. 자, 먼저 유반시 제재. 3천만 원짜리입니다. 돈자료, 돈자료입니다. 아까 통장사본 내봐라. 거래대금 지급 증명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 대금하고 제출, 대금 제출에다가 꼭 밑줄으니까 돈자료 안 내면 자그마치 얼마라고요? 3천만 원 약 과태료 얻어맞습니다. 아주 여기는 초대형 축하 선물을 알려줄 겁니다. 3천만 원 주셔야 됩니다. 이거 뭐 자동차 팔아갖고도 저 과태료 못 내겠다. 이 정도가 될 겁니다. 잘못하면 이거 집 팔아야 되겠네. 무죄가 됩니다. 그 다음에 가로 2번. 500만 원 약 과태료. 하다 500도 커 보이는데 3천 그러니까 게임도 안 돼 보이네요. 500만 원 약 과태료. 먼저 첫 번째는 부동산 거래 신고를 아까 얼마? 거래계약 체결부터 60일 이내 신고 안 했을 때 게으르다고. 요거 얼마? 500. 그리고 두 번째 볼까요? 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막 요구한 사람들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우리 매도모 있으면 그럴 겁니다. 그리고 거짓으로 신고하도록 뭐한 사람? 요구. 요구 누가 할까요? 매도 매수인. 여긴 지금 매도 매수인을 얘기합니다. 우리 개업이 아니라. 그다음에 세 번째 거짓으로 신고하는 행위를 뭐 조장. 우리 방조한 사람. 그러니까 꼭 매도 매수인 옆에 따라와가지고 옆에서 발뚝 두면 훈수 두는 사람. 이런 사람도 500만 원 약 과태료 있어요. 그러니까 매도 매수는 아무 소리 안 돼. 옆에서 그냥 뭘 하지 말자, 뭐 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 조장하거나 방조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도 500입니다. 그 다음에 4번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도 정말 자주 내볼 것 같은데 거의 내본 적이 없습니다.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뭐라고? 여기는 자료, 외의 자료. 자, 그러면, 딱 첫 번째 줄에 딱 중간에 보시면, 왜 자료? 그 네 글자만 한번 박스 좀 해놓을까요? 왜냐면, 저게 3천만 원짜리는 그냥 자료를, 그 자료를, 입니다. 근데 여기는 왜의 자료. 그니까 딱 네 글자만 다릅니다. 왜 자료. 돈 자료 말고, 돈 왜 자료. 소재 면적 지목 이상에서 자료 내려니까 안 냈을 때, 요건 뭐라고요? 500. 돈 자료는 3천이고, 돈 왜 자료는 500이고. 여기는 엄청 헷갈린다는 겁니다. 돈 자료에다가 500, 외의 자료에다가 3000 그러면 X 조심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이미 많이 시험 문제 내봤고요. 취득 가액이 얼마라고요? 100분의 5 이하의 과태료. 금액으로 5% 엄청 클 수가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를 뭐 했다고요? 거짓. 그러니까 신고를 안 하면 500인데 해도 거짓으로 적극적으로 하면은 금액으로 얼마라고요? 5. 그럼 2억이면 1000만 원. 4억이면 4억이 2천만 원 얻어맞을 수가 있습니다. 금액이 커지면 저 3천만 원보다도 더 커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뭐는? 거짓은. 거짓에다가 꼭 한번 밑줄놓으셔야 됩니다. 차라리 정말 그냥 안 하면 500 해도 거짓으로 하면은 금액으로 5% 이하를 과태료 때립니다. 그 정도만. 우리 아래는 뭐 중요한 건 없습니다. 신고 관청에서 과태료 때리면은 열흘 이내에
우리 개업공사의 사무소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한테 뭐한다? 통보한다. 저기 대전에서 갑한테 과태료 때렸다. 그럼 세종시장이 모를 거니까 세종시장님한테 갑한테 과태료 때렸으니까 그렇게 알아. 라고 알려주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열을, 국가는 보통 안 꾸물거리는데 열을, 여기도 신고관청이 열심히 생각하나 봐. 열흘 이내. 꼭 정리하셔야 됩니다. 거의 내본 적은 없지만 그 열흘 이내는 약간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열흘 만에 통보한다. 며칠 만에 통보할 거요? 알아야지 이럴 수는 있을 겁니다. 이제 그 정도만 해놓고요. 그리고 이제 뒤로는 이제 간단하게 봐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부동산 거래신고 외에 이제 외국인, 자, 외국인 290. 이제 다음 시간은 좀 편합니다. 이런 부동산 거래신고가 내용도 많고 어렵기도 하고 뭔 소리인지 한 개도 모르겠고 처음에는 상당히 좀 많이 어렵습니다. 자, 그 정도 아시고 나만 그런가가 아니라 다 어렵습니다. 그리고 자, 토지거래 허가도 반드시 하나가 나오고 다음 시간에 두 개. 그리고 자, 뒤에 실무 조금 볼 건데 실무는 거의 여기 마압 쪽은 중요한 거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도 다음 시간에 딱 두 개가 나오니까 그 두 개 부분 쭉 한번 제목 정도라도 내용이 어려우니까 제목 정도만 쭉 보고 다음 시간에 마무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계속 해보겠습니다.